없이 딥페이크 가해자로 몰아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자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산책로로 사랑받아온 충주 호암제 인근에 대형 숲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나무를 심어 숲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하며 지식도 넓힐 수 있는 체인지 플랫폼이 개통됐습니다. 도내 명소들을 찾아갈 수 있게 시군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충격을 준 가운데 또 한편 SNS에서는 근거 없이 가해자를 지목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나체와 합성한 또 다른 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SNS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입니다. 학교와 학년,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 사진에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입니다. 이 학생은 딥페이크와 전혀 관련 없는데 왜 가해자로 지목됐는지 모르겠다며 신상을 공개한 사용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 핸드폰을 갖고 가서 얘를 전화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를 밝혀갖고 얘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 이 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로 퍼뜨렸습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겁니다. 이 계정 사용자는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취재진이 근거를 묻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니까 당황스럽던 것 같아요. 페이크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 자체를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결과 이 학생 말고도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학생은 이 학교에만 5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역시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 학생들을 가해자가 아닌 무분별한 신상 유포로 고통받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접수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안은 참 특이하게도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가해로 지목당한 학생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가해 학생이 아닌 이런 신상 유포를 통해서 피해를 계속 누적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이다. SNS에는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다니는 학교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학교 가해자라는 글도 돌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현실인가도 사실 생각 들면서 급식을 먹을 때도 이제 복도를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본 건지 안 쳐다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혼자 미치게 돼서. 학부모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밥도 먹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며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아들이 걱정입니다. 이 나이까지 이 일 전에 다 겪고 나도 이렇게 벌벌 떨리고 힘든데 쟤는 얼마나 힘들까 처음 겪는 일인데 그래서 솔직히 병원 상담도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경찰은 명예훼손뿐 아니라 합성물을 이용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적 제재에 나선 계정 사용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법원이 청주병원에 내려진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절차는 중단됩니다. 앞서 지난달 충청북도는 청주시 신청사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이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농촌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을 상대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스트레스 역시 작은 문제는 아닌데요. 이 생활지원사를 위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64살 임철기 씨.
괴산군 불장면 일대를 돌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체조 등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여러 어르신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특히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심부름을 부탁할 때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해지죠, 막 마음이. 이분 하고 그 다음 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심부름을 시키면 다음 분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괴산군이 마련한 생활지원사 대상 맞춤 마음 돌봄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가 돌봄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업무 중 겪는 감정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해줍니다. 그동안 혼자 소갈이를 했던 경우가 많았던 생활지원사들에게는 더없이 반갑습니다. 어른을 돌보면 내 길을 뺏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어른들 돌보는 게 아닌가. 돌봄 활동 중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개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됩니다. 활동가분들을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괴산군은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지원사에 이어 아이 돌봄이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대상과 교육 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며 농촌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8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2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신선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0.2% 내렸고 구입빈도가 높은 144개 항목의 생활물가지수는 1.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와 대리운전 이용료가 큰 폭으로 올랐고 양배추와 게, 외식 삼겹살 등의 가격은 내렸습니다.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충북경찰청은 카페 운영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산책로로 사랑받아온 충주 호암지 인근에 최근 대형 숲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는 이 숲을 두 배로 키우려는 중인데요. 시민들이 기부한 나무를 심어 시민 숲에 그 의미를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1996년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30년 가까이 과수원과 민가주택으로 뒤섞여 있던 충주 호암동 일대. 최근 1년여 공사 끝에 시민의 숲이란 이름으로 단정하게 정리됐습니다. 메타세쿼이어와 대왕 참나무가 나란히 심긴 1.2km의 산책로를 비롯해 도시 공기를 정화시킬 9천여 그루의 나무가 5헥타르에 걸쳐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충주시가 500억 원을 들여 매입한 장기 미집행 공원 가운데 50% 정도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50%는 바람숲길이란 주제로 2단계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가운데 0.4헥타르 정도를 시민들이 기부한 나무를 심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참여단을 만들고 충주시민뿐 아니라 출향민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숲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께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눔숲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시게끔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으로 참여 숲을 포함한 2단계 공사는 내년 10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열풍인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벤치 등 휴식 공간도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한편 시민의 숲 옆에 조성된 이주자택지는 내년부터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바로 옆에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사회 환원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인 가칭 키즈 꿈 놀이터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노인회가 힘을 보탭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대한노인회는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와 단체 관람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300만 회원들의 엑스포 단체 관람을 적극 지원하고 조직위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엑스포 조직위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야외 체험활동을 하며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어플이 개발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처음으로 만든 학생 체인지 플랫폼인데요. 도내 곳곳의 명소를 찾아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학생 손님들을 맡게 된 각 시군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휴대전화 앱에 나오는 걷기 코스를 따라 걷습니다. GPS 기반으로 장소와 관련돼 올라온 퀴즈도 풀며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모든 학생을 빛나게 모티브를 가지고 목표가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고 같이 막 퀴즈도 풀면서 그러면서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북교육청이 개통한 학생 플랫폼. 몸과 사람, 지혜를 결합한 체인지, 세 글자로 이름 지었는데 야외 체험활동을 하며 지식을 쌓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퀴즈 정답을 맞히거나 목표로 정한 걸음수를 채우면 점수를 얻는데 학교나 학급별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내 32개 학교에서 우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어떤 활동들이 계속 누적 관리하도록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충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탐방 코스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11개 시군과 손잡고 둘레길과 문화유적 등 각 지역의 명소도 체험 코스로 올렸고 역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퀴즈도 넣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찾아올 학생 손님들을 맡기 위해 메달을 준비한 시군도 있습니다. 코스를 돌다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보관해 초중고 학창 시절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고 점수를 많이 쌓은 학생은 교장상이나 교육감상도 받게 됩니다.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 문화 관련된 걸 다 반영을 해서 끊임없이 그런 그 정보도 수집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학생들 눈높이에 학생들 지적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통해 플랫폼을 보완한 뒤 내년에는 충북 전체 학교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청주시 옥산면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스마트 팩토리를 짓습니다. 이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첫 청주 투자로 내년 10월까지 1,173억 원을 들여 AI 기반의 배전기기 생산기지를 갖추게 되며 25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권호갑 HD 현대 회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양질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립니다. CJ 제일제당과 쿠팡 등 30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해 생산직과 일반 사무, 요양보호사 등 288명을 채용하며 18개 기업이 5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면접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로 9회째 열리게 됩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가공식품 업체와 지역 농협 그리고 미국 처리장 RPC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농협과 농협 RPC 충북협의회 그리고 도내 쌀 가공업체 11곳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RPC는 쌀을 원료로 빵과 떡, 막걸리, 국수, 한과를 생산하는 가공업체 11곳에 충북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협은 제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옥천군이 싱크홀, 즉 땅 꺼짐을 신고해 사고를 예방한 옥천중학교 김민규 학생과 죽향초등학교 최시율 학생을 표창했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 7월 27일 오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땅 꺼짐을 발견하고 119에 바로 신고해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았습니다. 경위를 알게 된 옥천군은 두 학생의 신고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며 어제 직원조회에 학생들을 초청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청주시 금천동과 충주시 봉방동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청주시 금천동에 4년 동안 97억 원이 또 충주시 봉방동에는 121억 원이 투입돼 커뮤니티 센터와 주차공원 조성, 또 오래된 집과 마을길 정비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54홀로 확대 개장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